있습니다. 야삭이 들고 있습니다. 사탕을 부시는 모습이 또 유명한 포인트니까. 야상이 기사하시고 좀 크네. 여기 크네. 그 완전 밑에까지 내렸다가 이렇게 올리시면 완전히 내렸다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거라서 그 같은 얘기 도착도 조금만 더 세거라서 봐. 네, 세거라서 잘 안 되네. 그 요거는 경사들이 사용하는 겨울에 사용하는 핫팩입니다. 네, 따뜻하게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가십니다. 네, 이쪽에 가서 센터. 가운데로. 대표님 오셨어요? 아, 예. 저희 지역구니까. 동네. 아, 동네도 오셨고. 네. 예. 아예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국방부 기술실장입니다. 아예 네. 국방부 기획관리 감사합니다. 대표님 빨리 주십시오. 확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생활반 하면은 이제 소대나 부대 쪽으로 해가지고 이동에서부터 병장까지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동기생 생활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기수, 동년에 이제 입수한 인원들이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선배님들이? 아, 예, 이제 선배들이 후배들을 좀 이렇게 좀 괴롭히고 뭐 이런 학습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동기생 생활반 위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에서 1%까지. 네, 올해 작년 그 후반기에 그 이제 침낭을 사용하다가 겨울에는 침낭하고 여름에는 목포라든지 혼잎으로 썼는데 그게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이불로 나와서 이제 이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지루어지고 다닐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네, 저 위에 보시면 이제 완전 무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거는 이제 훈련할 때 저기에 들어있는 이제 침낭하고 이런 것들을 꺼내서. 별도로 했고. 네,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일상생활을 위한 예, 예, 이불. 예전에는 본용 목포도 하다가, 신랑으로 하다가 이제 이불로 해서 아마 좀 짜리가 편해졌을 겁니다. 대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 2층으로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2층 침대가 있으면 아무래도 병사들이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물랑벽이랑 가기가 무서워서 될 수 있으면 다 단층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생활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8인 기계 아니라 4인실로? 예, 그렇습니다. 4인실이 되고, 여기 안에 이제 화장실과 세면장이 일부 공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숙형, 기숙사와 예, 같은 구조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겠습니다. 자생활도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이 되는 상태인데, 많이 개선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경찰도 간담회 준비하겠습니다. 소량 권영민 진동을 가겠습니다. 본부과장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해병대 1여단 장병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과의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순서는 장병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이재명 대표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간담회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김원빈 하사님부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2사단 1여단 13대대 11중대에서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하사 김원빈입니다. 우선 저희 항상 해병대, 저희 군에 대한 근무 여건과 생활 여건의 개선에 대해서 항상 신경 써주시고 개선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저희 중대에서는 중대 예, 알겠습니다. 저희 중대에서는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계급 소대가 이제 주문도에 파견을 가게 되는데 제가 2023년도 6월 그리고 12월에 주문도 파견의 순서가 왔었습니다. 근데 현재 주문도에는 여군 필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가 않아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제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의 소대의 임무를 다른 소대의 임무로 이제 넘겨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미안한 마음과 또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었고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좀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는 조금 더 개선돼가지고 이제 주문도에도 도입이 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절차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 저희 여군이 좀 더 예전보다 많아짐에도 있고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여군이 많이 입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지는데 조금 더 빨리 시행이 됐으면 하는 제 바람으로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규영 상병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병대 이사단 13대대에 복무하고 있는 상병 유규영입니다. 우선 장병들이 군생활을 더 편하고 좋게 할 수 있게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무 중인 장병들이 학점 은행제 관련해서 원격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대학들과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면은 전역 후에 사회 진출할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많은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고 원격 강좌 수강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장병들의 하나여 전액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임원사를 맡고 계신 류재기 원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13대대 주임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류재기 원사입니다. 당 대표님과 의원님들, 우리 해병대 이사단에서 또 우리 1여단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당대표님과 의원님들에게 저희 20년 이상, 그러니까 40세 이상 장기 복무를 하고 있는 간부들이 그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강검진, 그러니까 추가로 지원되는 것을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 매년 국가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확인하기에는 제한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40세 이상 장기복무한 간부들이 건강검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된다면 자신의 건강상태를 좀 더 명확히 알고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군무원을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손지원 군무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 군무원 인사행정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손지원 조용관입니다. 저는 군무원 주거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사단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주거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는데 현재 군무원에 대한 주거 지원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급여의 한 30% 정도를 주거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많이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고 군무원들도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지 않게 지역을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주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군무원에 대해서도 관사지급이나 주택수당 등이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준범 중위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저는 해병 2사단 13대대에서 소대장 임무 수행 중인 중위 박준범입니다. 우선 부대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저희 건의사항으로는 그 현재 지금 김포 전방 지역에서 많은 소초장, 부수장들, 대원들이 그 완전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고생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원들에 그 대한 초급 간부들에 대한 그 여건이 보다 좀 더 개선된다면 그 모든 간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경계 작전에 대해서 완전 작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해병 2사단이 경계작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해병대 타 부대에 비해서 훈련 여건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해병 2사단 김포 지역에도 보다 많은 훈련 시설이 확충되면 더욱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형민 소령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청룡의 해 저희 청룡무대를 방문해 주신 당대표님과 많은 국회의원분들께 감사드리며 TV에서나 이렇게 뵙던 분들을 이렇게 직접 뵙고 나니 제가 살면서 이런 날이 오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영광입니다. 우선 예전에 한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육해군 3군 체제를 준 4군 체제로 이렇게 개편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군정과 군령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 장병의 입장에서는 각 군과 이제 동일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이제 가진 해병대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해병대 위상을 좀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께서 우리 군과 그리고 해병대를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특히 장병 생활여건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시켜주셔서 특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장병들이나 다시 장병 개선 여건, 생활 개선 여건이나 그리고 월급 인상 등에 대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으나 군 가족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특히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도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 군과 해병대 장병들과 더불어서 군 가족들의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여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면 감사하겠고 특히 해병대 포함하여 준 4군 체제가 되어 해병대 위상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준 상병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사단 1여단 열중대 상병 김민준입니다. 저희 장병 여건 개선에 항상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장병들이 비대 사용을 좀 좋아하는데 화장실 비대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인재 장병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사단 1여단 13대대에서 군복무 중인 상병 김윤재입니다. 일단 모든 대원들이 근무를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근무 환경에 따른 여건 보장도 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대원들이 체력단련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체력단련실을 사용하기에는 기구가 부족하기도 하고 노후화가 된 것도 있어서 체력단련실에 기구가 더 많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8분의 1여단 장병님들과의 대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청룡해에 청룡부대를 방문하게 됐는데 청룡의 기상으로 올해 좋은 일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은 뭐 개별적으로 이 말씀하신 것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아마 상징적인 것들을 좀 뽑아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언제나 생각하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이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그런 구성원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일을, 그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모두를 위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재수 없어서 또 운이 나빠서 힘이 없어서 맡게 되는 고역, 네, 고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특히 군 장병 여러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치르는 그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뭐 처우 개선이나 복지의 확대나 또 근무 환경 개선 또는 뭐 아까 말씀하신 우리 권소령님 말씀하신 군 4군 체제 도입을 통해서 독자성을 확대하는 문제 등등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체적인 복지나 처우 문제는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기존의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할 테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예산 배정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또 필요할 겁니다. 저도 그런 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또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중에 아까 제가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비대를 좀 늘리시면 좋겠다. 참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찌 보면 매우 작은 문제 같지만 사실 매우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제가 과거 행정을 하던 시기에 그 관내에 학교의 화장실 개선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 일이 한번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저도 몰랐는데 요즘
그 학생들은 소위 화장실이 우리가 어릴 때 썼던 쪼그려식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대개 다 좌식 변기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나 이런 데 전부 다 쪼그려식이라서 변을 못 보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학교 화장실을 못 쓰고 그 담을 넘어서 다른 건물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건물을 찾아가서 뭐 변을 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거의 대부분을 이제 좌식으로 바꿔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매우 인기가 뭐 높았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이 말은 안 하는데 그 변화를 체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 군장병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권도 많이 바뀌기도 했던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좌식 변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정착이 됐겠지만 이제 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달라는 것도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이번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 가고요. 우리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그러면 근무 환경 개선 사업 중에 이 부분도 각별히 좀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우 개선이나 가족 복지 등등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뭐 우리 민주당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정책위 의장께서 또 직접 오셔서 잘 챙기고 계신데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세부적으로 이렇게 챙기고 있는 항목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 비대 문제나 이런 건 사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추가를 해드릴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다 메모는 했는데 우리 정책위 의장께서도 다 챙겼을 거니까 각별히 관심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대체적으로는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크게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거나 뭐 정치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들인 것 같아요. 좀 더 관심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말씀은 아마 우리 의장께서 나중에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 헌신하시는 거,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점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손해본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도록 특별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그럼 1여단 장병들과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식당으로 이동해서 다음 일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